돌아갑니다. 시간이 필요하오. 어찌 왕의 무덤을 급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오? 그것이다. 더 강한 백제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강한 백제 신령들을 함께 묻어라. 그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소. 5천가지가 넘는단 말이오. 그것은 후대가 판단할 일. 어서 빨리 보물들을 모읍시다. 후대가 괜히 강국 백제를 기억할 것이다. 그런데 누가 그것들을 지킨단 말이오? 신녀수, 그가 우리를 지킬 것이다. 전기들이 바로 너희들이지. 전기 무덤에 정령들을 모아주었는데도 여전히 너희들은 나약하고 연약해 보이는구나.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백제 최고의 왕 무령막의 보물들만 발견되면 너희들은 더욱더 강력해질 것이다. 무령막의 보물을 모두 내 손에 얻는다면 내가 꼭 백제의 힘이 되는 거지. 온 세상의 역사학자들이 모두 내게 머리를 숙이고 달려올 것이다. 자, 가라! 찾아라! 무령왕 최고의 보물들이라. 금제 관식, 백제의 금으로 만든 왕관 꾸미개 한 쌍. 특징, 좌우 꽃무늬의 불꽃 모양. 뭘 인정해? 너네야말로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을 건데? 청동거울, 의자 선수대경으로 불려진다. 거울은 왕의 상징으로 특징은 중앙볼이 9개의 꼭지와 동물과 의자 손 글자가 새겨있다. 조용히 들어라! 나 지금 너희들 때문에 승기가 매우 불편하다. 은팔찌 무령왕비 은팔찌 한 쌍으로서 특징은 팔찌 하나에 용두가리가 새겨있고 만천 사람의 이름과 무게 등이 기록되어 가치가 높다. 잘 들어봐. 나 너네들하고 달라. 여기를 봐봐. 여기에 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새겨져 있잖아. 이게 뭐냐? 이건 바로 왕권의 권위와 존경을 상징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령왕 유물 중에서 최고야, 알았어? 야, 새겨진 무늬로 따지면 단연코 내가 최고지. 이 강한
강렬한 몸에 들어갈 땐 들어가고 나올 땐 나오고 세밀하며 생동감 있는 모습 딱 봐도 내가 최고지! 아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온다. 어? 야 너희 지금 나랑 장난하냐? 어? 난 금이야. 금!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그 신성한 유물의 결정체, 당시 백제 최소의 기술들이 나에게 집결되어 있다 이 말씀이야. 어? 그러니 내가 최고지! 하긴 너희같이 별 볼 일 없는 놀이개들이 뭘 알겠냐? 놀이개? 야 너 지금 말 다 했냐? 그래 말 다 했다. 왜? 너는 팔에 차는 놀이개. 그리고 너는 목에 거는 놀이개. 그에 반해 나는 왕과 왕비의 머리를 장식하는 타오르는 불꽃, 가장 멋있는 금화. 그러니 내가 백제 최고봉이지. 아, 좋아. 금이 은보다 비싸다는 건 인정. 그런데 겨우 그 이유로 가치를 논할 순 없다는 거지. 너도 기껏해야 왕관 꾸미개잖아. 너 이름 있어? 나 이름도 있어. 의자 손수 대경. 에? 이름! 야 나도 이름 있다? 여기 경자년 2월 달이라는 사람이 대부인용으로 은 230주를 들여 만들었다! 이름이 아닌데? 아니 아무튼 뭔가 적혀있잖아. 야 너는 그런 거 뭐 있어? 야 나도 있지 이름. 어? 어 잠깐만 어디 야 이름 있는 게 그 뭐 대단하다고? 그 이름 뭐가 중요한데? 그거 진짜 아무 의미 없다. 어? 나 봐봐. 가장 멋진 불꽃 문야. 국제적으로 유명한 팔매트라는 문야. 들어봤냐? 팔 뭐래? 아이고 무식하기는. 팔! 네? 트! 좌우 대칭의 꽃무늬야. 연꽃과 불꽃의 완벽한 조합. 이 국제적으로 이 모양은 이 영원한 생명을 상징했지. 어쩌라고? 어? 어쩌라고? 그렇다고? 아이씨 장난하냐? 아무튼! 그만큼 내가 중요한 물건이었다 이 말이야. 아이고 여기 뭐 중요한 물건 아닌 게 도대체 누가 있다고 그러실까? 아까 뭐 팔 뭐? 팔매트! 진짜 웃기지도 않네. 너희들이 잘 모르나 본데 내 역할이 뭐야? 나 왕을 비추는 거울이야. 왕은 태양이고 즉 나는 태양을 비추는 청동거울이다 이거야. 왕과 왕비의 목에 걸려서 빛나는 존재로서 왕권을 상징했다고 알아? 야 까불지 마! 난 왕비의 손에 채워져서 늘 함께했던 몸이라고! 참! 나는 왕과 왕비 왕관의 머리에 장식이었어. 너희보다 위에 있던 존재라고. 어? 야 위에 있는 것이랑 아래에 있는 것이랑 이게 같냐? 어? 너희는 나이를 올려다 봐야 돼. 날 우러러 봐야 되는 존재라고 내가. 야 머리에 쓰는 게 최고라는 논리는 도대체 누구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인데? 고철에 빠져있어. 그래 너도 빠져. 아, 생각해보니까 넌 금도 은도 아니고 그냥 녹슨 고철이잖아. 그치? 에휴 수준이 안 맞네. 이제 이 싸움은 나와 금재간식의 대결이야. 그치? 뭐 지금 너네들이 편 먹겠다 그런 거야? 뭐? 야, 그 말이 되냐? 어? 내가 저런 싸가지만 편을 먹게? 아, 나는 어? 싸구려 은도 사절이고 고철도 사절이다. 뭐 싸구려? 야, 너 그 얇은 금쪽가리보다 이 두꺼운 은이 더 비쌀 수도 있는 거거든? 하지 마. 야, 너네들이 잘 모르나 본데 나 왕족을 상징하는 백제의 신물이었거든? 아이고 됐다 됐어. 내가 이 아래 것들이랑 대화를 하려니 내가 힘드네. 뭐 아래 것들? 너 어떡해 오늘 그 얇은 금쪽가리 한번 꾸겨줘? 아 됐어 그만해. 우리끼리 이래가지고 끝이 안 나겠다. 우리 중에 최고를 뽑는 거는 저기 밖에서 무덤을 지키는 석수한테 부탁해보자. 뭐 석수? 석수? 야 걔는 온몸이 돌이잖아. 금, 은, 동도 아니고 겨우 돌한테? 겨우 돌이 우리를 다 지키는 수호신이거든? 아 맞네! 난 석수 부르는 거 찬성! 야 그럼 나도 골! 석수야! 석수! 돌로 만든 탱크! 얼굴에는 옆으로 길게 찢어진 뭉툭한 입과 높은 콧대, 좌우에 둥근 눈과 타원 귀대, 머리는 철판등 뿔에 통통하고 둥근 몸체, 불꽃하게 날개가 있고 다리는 짧고 굵다.
누가 최고의 백제 보물인지 내기하고 있었거든? 어. 야야! 딱 봐도 멋진 용이 있는 내가 제일 최고지! 에 무슨 소리야! 어디 은짜이가 금 앞에 나서! 야 석수야! 이 뭐니뭐니 해도 이 금으로 만들어진 내가 최고지! 가장 빛나는 존재감 바로 나 정동가오리라니까! 내가 최고라니까! 자자 그러니까! 겨우 그런 일 때문에 나를 여기다가 부른 거야? 야 겨우라니!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 맞아! 자 얘들아 너네는 모두 다 백제 최고의 보물들이야. 아니 누가 최고인지 그런 게 지금 뭐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최고 중에 최고를 뽑자는 건데! 그래! 백제 최고! 맞지! 맞는 말이야!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가장 최고냐고! 그래 맞아! 우리야 백제 최고의 보물들이 맞지! 그런데! 그러니까 그 중에 누가 최고인지 너가 좀 말해달라니까! 어? 나야! 아니 아니 나야 나! 아니 야 내가 최고라고 하잖아! 나야! 저! 야 지금 누가 최고인 게 그게 지금 그렇게 중요해? 어? 지금 그런 거 따질 때야? 너네 좀 정신들 좀 차려. 지금 밖에서는 우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 전에 역구분도 싹 다 털렸어. 어? 3,000점이 넘는 보물들이 지금 다 행방불명이 됐다고. 아니 우리는 모두 다 백제왕 유물의 최고의 작품들이야. 그러니까 너네들끼리 싸우면서 차이점을 보지 말고 우리 서로 좀 닮은 점을 좀 보자. 응? 잠깐만. 어? 야, 닮기에 우리가 뭐가 닮아? 어? 야, 이제 뭐 금과 은과 동을 같은 취급을 하는 거야? 이 가격이 달라요, 가격이. 그래, 석수야. 네 눈으로 한번 봐봐. 우리가 어디가 닮았냐? 생긴 게 완전히 다르잖아. 뭐가 닮았는데? 아, 그러니까 그 우리가 닮은 점이 뭐가 있냐면은 그 불꽃! 그래! 불꽃! 어? 어? 불꽃? 나는 불꽃 문양의 무늬가 있고 그리고 금경식! 너는 불꽃이 타오르는 듯한 모양을 하고 있잖아! 오! 그렇네! 나 불꽃 무늬 없는데? 청동거울 너는 그러니까 그래! 불꽃이 빛을 내잖아! 어! 너는 빛을 받아 반사시키니까 관련이 있지! 오 이거 되게 이상한데 묘하게 설득력 있어. 야야 나는 불꽃은 없고 여기 이렇게 용이 있는데? 아 그러니까 은팔찌 너는 그 겉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응 너를 조각했을 때 막 불꽃이 튀었을걸? 야 너 할 말 없으니까 그냥 막 짓거리는 거지. 아니 아무튼 우리들은 모두 다 불꽃의 흔적을 지니고 있어. 근데 왜 어쩌다고? 야야 그래서 이거 뭐 어쩌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흔적은 이 백제의 영원한 불꽃. 아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들은 다 공통점이 있다는 거야. 불꽃. 뭐 그렇다는 얘기지. 에휴 쟤 누가 내 거 아니야? 괜히 불렀어.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 아 예, 잠깐만. 중요한 건 나는 이곳을 지키는 진묘수로 만들어졌다는 거야. 가자. 아 예, 알았어 잠깐만. 그러니까 내 말은 너희들의 사소한 다툼으로 이곳이 들키면 안 된다는 말씀. 그러니까 너네들도 누가 최고인지를 가리는 그런 다툼은 이제 좀 멈추라는 거야. 너희들 모두 다 백제 최고의 보물들이니까 너희들의 소란으로 이곳이 도굴꾼들에게 발견이 되면 그때는 너희들 모두 다 이 땅을 떠나게 될지도 몰라. 어? 이 땅을 떠나게 된다고? 안돼 그러면 안 되지. 근데 도대체 누가? 뭐 때문에? 도굴꾼들의 목적은 나도 잘 모르겠어. 백제의 유물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려는 거야? 이건 분명히 좋은 의도는 아닐 거야. 그런데 천년 동안 이곳에 있었는데 좀 답답하지 않아? 아이고 호기심도 많아요. 그래서 뭐 이 무덤 갖고 나가라 보시게. 어? 네, 뭐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다가 누가 확 잡아간다. 답답해도 조금만 참아. 언젠가 이것도 세상에 알려진 날이 올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안 돼. 이곳은 백제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그 후손들이 발견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전까진 누구도 너희들의 털끝 하나라도 못 건드리게 할 거야. 이곳은 내가 지킨다. 야, 아이 그러니까 너네들도 빨리 너네들 자리로 돌아가. 그래 각자 자리로 돌아가자. 수야 네가 고생이 많다. 수고해.
도굴꾼들의 목적은 뭘까? 천년의 세월의 기다림을 백제의 사람들이 아닌 낯선 이들의 손에 빼앗길 수는 없어. 하나만 생각하자. 나는 이곳을 지키는 존재. 그것이 나의 존재 이유니까. 진묘수 있네. 아닌가. 이런 곳에서 우연찮게 저런 걸 발견하게 되다니 아주 득템이야. 자, 정령들아 가라. 계속 여기 이러고 있으면 석수가 또 화낼텐데. 그럼 이제 그만 집에 가야겠다. 안녕, 무령왕비의 은팔찌. 누구세요? 저를 알아요? 알자마자. 이곳 백제 무덤 중에서 내 손을 거치지 않은 무덤은 없지. 설마 당신이 그 도굴꾼? 도굴꾼이라니. 난 최고의 백제 이름을 쓰니까. 가르베치옥이다. 가르베치옥? 자, 인사는 이쯤 하면 됐고 너도 내 최고의 보물로 만들어주지. 뭐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의 보물이 아니야. 백제의 후손들에게 가야 되는 몸이라고. 백제의 후손? 그게 무슨 상관이다.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임자지. 자, 나와 함께 가자. 잡아라. 어딥니까? 몰라? 진짜 몰라? 아, 이러면 곤란한데. 자, 어디든지 얘기해 주세요. 어? 저쪽에 있어? 어떻게 가야 돼? 내가 저쪽으로 가면 걸어가도 돼? 그럼 택시 타고 가? 자, 사실대로 얘기해주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나에게 수많은 유물들이 있지.
사실대로 얘기해주면 내가 유물 한편 줄지 누가 알아? 이제 백제는 끝났어. 망한 나라라고. 이제 이 백제의 모든 역사를 내려면 나 가루의 지원을 거치지 않고는 힘들단 말이야. 이래도 얘기를 안 해. 이쪽? 이래도 대답이 없어. 이쪽? 오케이. 자! 그렇다면 나의 직감으로 가보는 수밖에 없지. 내가 느끼기에는 여긴 아니야. 저쪽이구만. 좋아. 가자 나의 청년들아. 응팔찌를 차려봐라. 혹시 여러분 은팔찌 어디로 갔는지 아시나요? 저쪽이요? 누가 데리고 갔어요? 누가 데리고 갔어요? 가루배 지원? 가루배 지원? 콜레토? 아, 이 은팔찌 녀석 도움이 안 되네. 아, 이쪽이 아니었어. 아까 이쪽이야, 이쪽이라고 한 사람 누구야? 내가 기억하는데 우리 친구 이쪽 아니잖아. 이쪽인가? 어? 아, 이쪽으로 가고 있어? 내가 네 말을 들을 걸 그랬구만. 고마워. 내가 저쪽으로 다시 가야지 뭐. 아, 깜짝이야. 아, 뭐야 이거? 뭐야 이 똥돼지 같은 돌덩이는. 야, 비켜! 너로구나. 네가 얼마 전 이곳에 다 도구란 범인이구나. 아, 오늘은 왜 죄다 나한테 도둑꾼이라고 하는 거야. 잘 들어라. 나는 최고의 백제 유물 수집관 가르베 치온이다. 유물 수집관? 웃기지도 않는군. 너 근데 뭔데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야? 비켜! 나는 이 유물들을 지키는 석수다. 석수? 오. 그래. 틀어는 봤지. 네가 바로 그 진묘수로구나. 아, 아주 잘 됐어. 너도 수집해줘야 되겠구나. 백제의 모든 유물들은 내 손안에 들어올 거야. 너도 내게 힘이 되는 거지. 백제의 모든 역사를 얘기하려면 이제 나 가로배 지원을 거치지 않고는 힘들 거야. 백제의 문화와 문명 모두 내 손안에 있게 되는 거지. 기껏해야 무덤털이범이 역사를 이야기하는구나. 너는 그저 범죄자일 뿐이야. 무덤털이범? 범죄자?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구만. 잘 들어라. 백제 자신의 힘으로 나라도 못 지켜 멸망해버린 퍽 백제, 그 백제의 유물들. 어이, 난 너에게 빛을 주려는 거야. 내 손을 잡아. 나와 함께 이 세상 밖으로 나가자. 비록 하찮은 유물들이라도 나에게 오면 가르비지온 컬렉션이 되는 거지. 최고의 보물이 된단 말이야. 나의 보물, My Precious 보물, 보물. 자, 그만 포기하고 나에게로 와라. 그렇게 두진 않을 거다. 어서 빨리 은팔찌를 돌려줘. 끝까지 그렇게 나오시겠다. 누가 여기나 한번 보지. 자, 청년들아, 가라.
이곳을 지키기는 너무 힘들어. 석수야, 석수야. 이곳을 석수야, 일어나 봐라.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아니요, 저는 혼자예요. 이곳을 지키는 문지기는 나 하나라고요. 왜 저에게 아무런 무기도 주지 않으신가요? 묵직한 코에 뚱뚱한 몸, 짧은 다리,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죠? 이 모습으로 도대체 누구를 지키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단다. 너의 날개를 뿌려 그곳에 너의 비밀이 숨어있다. 날개. 그래, 불꽃 모양 날개. 백제의 불꽃 날개를 펴보려. 그래, 내가 잠시 잊고 있었어. 나에게 있는 불꽃 문양, 백제의 불꽃.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쓰러지지 않아! 야, 쟤 혼자 자꾸 뭐라고 하고 있는데? 석수야! 석수야! 이곳은 위험해. 저 녀석은 너무 강해. 너희들이라도 빨리 도망쳐! 지구를 두고 갈 순 없어! 우리가 도와줄게! 맞아, 석수야, 어서 일어나! 너 혼자가 아니야! 그래, 내가 잠시 나약한 생각을 했었어. 난 너희들을 지키는 존재. 내 불꽃은 절대 사그라들지 않아. 우리 저 녀석을 몰아내고 힘을 합쳐서 은팔찌를 구하자. 그래, 이래야 우리 석수답지. 좋아, 우리 한 번 더 해보자. 끝났냐? 끝났다. 끝났어? 아, 이런 거 이렇게 변신할 때 건드려주는 게 예의가 아니지. 좋아, 다 끝났다면 이제 내 차례구나. 가만히 있어봐, 이거 누구야? 하하, 이게 뭐야? 이 무령왕의 유물들이 스스로 내 앞에 걸어 들어왔네. 아주 좋아. 정령들아, 모조리 내게로 끌고 와라. 가라! 너희들은 저 녀석한테 조종당하고 있어. 어서 정신들을 차려.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다. 이 정령들은 나의 포물들, 나의 명령만 듣지. 더 이상 저항은 무의미하다. 어서 내게로 와, 이 우물들아. 그렇게 되진 않을 거다. 우리들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지. 빛나라, 백제의 힘! 빛나라, 백제의 힘! 빛나라 백제의 힘! 야, 유치해서 못 들어주겠네. 아니, 대본에 써있다지만 그런 오글거리는 대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다니 정말 못 들어주겠어. 너희들이 그렇게 나온다면 나에게도 방법이 있지. 내 최고의 힘을 보여주도록 하마. 자, 너희들만 오글거리는 대사를 칠 줄 아느냐? 나도 할 줄 안다. 불어라 파라마! 모두 저 녀석을 빨아들여라! 안 되겠어! 일어나! 우물 빨려서 갈 것 같아! 안 되겠어! 험악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 이대로 가면 우물 끝장날 거야! 모두의 힘이 필요해! 백제의 후손들이여! 우리에게 힘을 줘! 우리를 응원해줘! 박수 치지 마! 뭐? 하지 말라면 더 하는구만! 저 녀석들은 모두 내 수부지품이 돼야 된다! 응원하지 마라! 나를 응원해! 자, 이리와! 저 녀석의 힘이 너무 강해! 이대로 가다가 우리 모두 다 빨려들어 갈 거야! 내 불꽃을 이용하자! 뭐? 내 불꽃은 사그라들지 않는 불꽃! 백제의 힘이니까! 그래, 석수야! 내가 불꽃의 힘에 힘을 보태줄게! 네? 성금 먹으라! 내 불꽃의 무장이 빛을 내면 너가 반사시키는 거야!
아, 급변치 돌아왔구나. 아, 뭐야? 고마워. 뭐 어떻게 된 거야? 어디 갔어? 이 녀석들, 이런 건반 녀석들, 장호성이로 왔다고. 아, 뭐야? 이렇게 나왔다 이거지.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너희들은 방금 마지막 힘을 다 썼겠지. 하지만 나에게는 내 정령들이 있다. 정령들, 가서 잡아와라! 정령들? 아, 이 말이 안 들어요. 자, 어서 유물들을 내게 다, 뭐? 뭐냐? 니들 뭐 하니? 아,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만. 그 쾌쾌한 무덤 속에서 꺼내줬더니 이제 나를 배신하겠다는 거야? 이런 배은망덕한 것들, 저서 그 유물들 데리고 내게로 오란 말이야! 어? 그만하면 충분하잖아? 우린 더 이상 너의 것이 아니야. 이젠 안 돼. 너희들은 모두 내 것이야, 말이야! 어, 잠깐, 아, 이씨! 야! 이제! 아, 저, 하고, 하고, 아, 아, 아! 정말 힘든 하루구만. 좋아. 오늘은 내가 물러나주도록 하지. 하지만 절대 무서워서 가는 게 아니야. 난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난 청기가 넣는 백제 무덤을 열었어. 기껏 못 연 건 너희 무령어 하나뿐이란 말이야. 난 절대 이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다시 돌아왔어. 너희 모두를 수집해 주도록 하지. 역사는 늘 반복되는 거니까. 오지마, 가까이 오지마, 내가 갈 거야, 오지마! 이런 비가만해! 봄새! 청년들아, 너희들은 이제 자유야! 석수가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큰일 날 뻔했어. 나는 나이를 했을 뿐인데 뭘. 너 좀 멋있다. 그럼 백제 최고의 보물, 아니 무령한 최고의 보물은 석수인 거네? 아니, 우리 모두 다 백제의 최고 보물들이야. 그렇지만 이곳이 누군가에게 발견돼야지만 우리들의 존재가 밝혀지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가 최고라는 것도 인정받을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콜렉터 같은 보물꾼이 다시 오면 안 되는 거잖아. 아이, 석수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가 된 것 같아. 아니, 우리가 밖에 나간다고? 우리가? 그래, 느낌이 와. 점점 다가오고 있어. 백제인들의 숨결이 느껴져. 백제 후손들이 우리를 다시 꺼내면 뭐라고 말할까? 그들도 우리가 최고라고 말해줄까? 그랬으면 좋겠다. 그들도 우리가 최고라고 인정해줄 거야. 누가 뭐래도 우리는 모두 백제의 최고 유물들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도 이제 돌아가자. 백제인들의 후손들이 오기 전까지 우리도 잠시 좀 쉬고 있자고. 그래, 네. 그래. 가자. 하루가 정말 길다. 가자. 우리의 숨결이 그들에게 닿는 그날까지. 충청남도 공주에서 백제 25대 무령왕릉이 처음으로 발굴됐습니다. 너비 3.5m, 길이 7m, 돔 형식의 돌벽돌로 된 이 무덤은 백제고분 제6호의 배수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인데, 연도의 노인 지석에 의해 1445년 전에 묻힌 백제 무령왕의 무덤임이 확인됐습니다. 이 왕릉은 삼국시대 왕릉으로서는 연대와 주인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유일한 왕릉으로, 우리나라 고대사 연구에 크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속에서 출토된 금은 장식 신구들의 세공술이 유일한 사실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비와 합장된 이 무덤에서는 연대와 주인을 정확하게 알리는 왕과 왕비의 지석을 비롯해서 순금 왕관 두 점, 금 귀걸이, 금 팔찌, 은잔, 청동 항아리 등 국보급 부장품 50여 종, 약 500여 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500년에 문을 연 백제 신비 무령왕릉 발굴로 해서 우리는 조상들의 매연한 슬기와 지혜를 알 수 있고, 따라서 우리는 새삼 문화민족으로서의 긍지를 지니는 한편 조상들의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는 데 힘써야 하겠습니다.